저 문 좀 열어보세요. 아니. 선생님. 승규 씨.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 난 게 없다던 박근혜 정부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가 국정감사장에서 국민들에게 이같이 공언한 것은 지난 10월 8일. 하지만 이때는 이미 교육부 직원들이 주축이 된 비밀 태스크포스 팀이 한참 가동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소문만 무성하던 이 비밀 태스크포스 팀의 실체는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 TF팀 사무실의 존재와 위치를 제보받아 현장을 급거 방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비밀 TF팀은 정부 청사가 아니라 서울 동숭동 외국인 장학생회관 1층에 꾸려져 있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의 사무실입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국회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곳을 찾았지만 직원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응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이곳에 입주한 이 태스크포스팀은 3개팀 21명으로 규모를 키워가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은밀히 진행해왔습니다. 조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이 태스크포스팀 운영 관련 문건은 이들이 누구이고 어떤 업무를 해왔는지 보여줍니다. 단장을 맡고 있는 오석환 현 충북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을 지낸 이른바 TK 출신. 또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김현석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은 교육부 내부 보고서인 한국사교과서 분석보고서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전달한 장본인으로 지목되어 온 인물입니다. 3개팀으로 이뤄진 TF팀의 업무 내용도 통상적인 교육부 업무로 보기에는 이상한 대목이 많습니다.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업무에 주력하는가 하면 언론은 물론 교육부와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동향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홍보팀 직원들은 신문에 기고하거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을 섭외하는 일까지 맡고 있습니다. 특히 BH, 즉 청와대의 일일 점검 회의를 지원한다는 업무 내용은 이 비밀 TF팀이 청와대에 꾸준히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해왔음을 방증합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현장 취재 도중 단독 촬영한 비밀 TF팀의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도 BH라는 이름의 폴더가 발견됐습니다. TF팀이 청와대 보고 내용과 지시사항 등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 놓은 폴더인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의원도 청와대가 이 TF팀과 자주 접촉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제보에 의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청와대 교문수석이 이 회의에 참여했다. 또 교육부 차관이 며칠 전에 이 회의에 참여해서 동료고 갔다. 이런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청와대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나서서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비밀 TF팀을 통해 청와대가 직접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챙겨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역사교육지원팀 매 일을 보강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교육문화위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나와서 면담하자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렇듯 문을 걸어 잠그고 또 건물 바깥에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저렇게 세우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이라도 당장 나와서 그간에 무슨 경위로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 당당하게 설명하면 될 일입니다. 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한 직후 TF팀 직원들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조명을 끈 채 의원들의 사무실 진입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적어도 5명의 TF팀 직원이 방통대 건물 내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밤 9시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건물을 에워싸고 야당 의원과 취재진을 포함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교육부는 업무 증가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여전히 의원들의 사실 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타파 우대양입니다.